오늘은 3월 9일 토요일입니다. 그동안 급등을 해왔던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오늘 급락을 하면서 미국의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급락세도 시장에 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 하루 하락폭 기준으로 최대치입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고 장중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장중에 5,189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6,449까지 뛰어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빠르게 오르던 지수들은 고점 인식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다우 0.18%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는 0.65% 하락해서 5,123, 나스닥 종합지수 1.16% 하락 16,08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는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어제보다 더 크게 4.03% 거의 폭락을 하다시피 떨어졌습니다. 4,95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3.36% 급등을 한 후 오늘은 4.03% 하락을 해서 다시 5,00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어요. 특히 반도체 레버리지 SOXL은 어제 10.2%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또 반대로 더 크게 11.71%로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버리지의 고리스크의 큰 변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1, 2, 3%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몇 퍼센트씩 큰 폭으로 변동성이 강합니다. 오늘은 애플이 오랜만에 1% 상승했습니다. 알파벳 0.77% 상승, 두 종목만 오늘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7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최근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입니다. 장 초반 역대 최고치인 974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5.55% 급락한 875.2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이후 최대 1일 하락폭입니다. 장 초반에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약 5%까지 오르면서 974달러까지 급등을 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듯 했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애플과의 격차도 약 2천억 달러까지 좁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5% 넘게 떨어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간 외 거래에서도 2.8% 추가 하락하면서 85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 5% 이상 상승한 후 다시 하락세로 마감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6% 상승 마감한 것입니다. 이날 전까지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9% 넘게 오른 덕분입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82% 올랐으며 지난 12개월 동안은 약 4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은 올해 들어서만 1조 달러 불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뜨거운 종목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하루 만에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1,300억 달러, 약 170조.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합친 시가총액 규모예요. 오늘 하루에 약 170조 SK하이닉스와 현대차를 합친 시가총액 규모가 사라진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것은 미국 주식 역사상 최대의 규모의 1일 시가총액 손실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주에 S&P 500 지수를 최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월가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움직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주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도 최근에 급등을 했던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들 떨어진 날입니다. 인텔,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또 ARM, 마벨 테크놀로지 등 최근 상승을 했던 반도체주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등락이 컸던 종목들 보면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코스트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11%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과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온 여파입니다. 코스트코는 2024년 회계연도 2분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 591억 6천만 달러에 못 미친 58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7.64% 하락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미국 식품의약국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을 미루면서 주가가 2.3% 떨어졌습니다. 브로드컴은 AI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사업에서 실망스러운 수익을 보고한 후에 4년 넘게 최악의 주가 하락을 겪었습니다. 반도체 주식에 대한 매도세 속에 오늘 주가가 7% 떨어졌습니다. 올해부터 어제까지 30% 상승했던 이 회사의 주가가 오늘 7% 하락했는데 이것은 팬데믹 초기 2020년 3월 이후 하루 최대 하락폭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는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신용등급 상향 대상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6.6%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비농업부문 고용시장이 월가의 예상보다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실업률은 2022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올해 2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7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9만 8천 명 증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2월 비농업 고용 부문 신규 고용은 수정된 전월치인 22만 9천 명 증가도 상회했습니다. 올해 연초의 고용 수치는 대폭 수정됐습니다. 1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기존 수치였던 35만 3천 명에서 22만 9천 명으로 12만 4천 명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괴물급 고용으로 평가가 됐던 1월 고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는 약했던 셈입니다. 작년 12월 수치도 기존 33만 3천 명 증가해서 29만 명 증가로 4만 3천 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선 두 달의 고용 증가세는 당초 발표된 것보다 총 16만 7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월의 비농업 고용 증가세는 앞선 12개월 동안의 평균치인 23만 명 증가를 웃돌았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2월 실업률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2월 실업률은 3.9%로 월가의 예상치이자 전월치인 3.7%를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2022년 1월 4% 이후 약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14% 오른 34.57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예상치였던 0.2% 상승보다 낮은 상승률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약 4.3% 오르고 시장 예상치인 4.4% 상승을 밑돌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개월의 수치가 하향 조정된 점과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예상을 하회한 점은 미국 페드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기존 수치가 하향 조정된 점은 최근 경제 성장세가 기존 생각보다 덜 강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면서 실업률이 2년여 만에 최고로 오르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한 점을 고려하면 노동시장의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는 약간 경감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인공지능 테마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의 이 조정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언젠가 조정이 필요한데 애매한 고용보고서가 등장해서 이를 앞당겼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임스 블러드 전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오늘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실업률이 3.9%로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감 시점 연준이 오는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3.8%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를 합니다.